안녕하세요. 예, 촬영하니까 일부러 인사한 거예요. 오늘 하실 때가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 수요 공급 쪽에서 거의 다 했고 이제 69쪽 보시면요, 69쪽 맨 밑에 큰 선반에 이제 부동산 공급 곡선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잠깐 말씀드리면 가로 1번 보니까 이제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조금 까다롭습니다. 처음이란 자 부동산 공급은 공간의 공급이고 또한 위치의 공급이 되는 성질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 밑에 부증성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부동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개별성으로 인하여 위치 면에서도 독점적 공급이 되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꽤 까다로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전부 다 이제 새로 듣는 이야기들인데 부동산의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첫 번째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산과 달라서 부동성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증성인데요. 이 부증성은 저번 주에 제가 그랬죠.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죠? 분석은 이렇게 쪼개는 거죠. 한자 생각하면서 아니 부자 증가할 등자니까 부동산은 증가시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토지라는 거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 재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인간이 거의 유일하게 만들지 못하는 재화가 땅이에요, 땅.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구다. 지구가 이제 이렇게 지축이 조금 휘어 있죠. 23.5도. 그래서 이제 서에서 동으로 뺑뺑 돌고 있는데 자전하는데 이 지구라는 거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건 과학자들의 영역이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한 100억 년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100억 년. 그러면 이 땅에 인간은 언제부터 살았냐? 100억 년에 대부분은 인간이 없었고요. 한 3만 년 정도. 인류 역사가. 원숭이부터 따지면 한 100만 년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뭐 사람은 아니니까, 호모사피언스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인간이 최근에 나타나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땅을 만들 수가 없다. 동산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죠. 야, 근데 분필 만들어라. 그러면 섞고 갔다가 물에 괴어가지고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땅은 만들 수가 없더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요. 이렇게 안 된다 그러고 끝나면 이제 공부가 좀 쉬워요. 그런데 또 느닷없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왜 그러냐?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땅은 공급이 어렵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좋은데, 요거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안 된다 그랬다가, 또뭐 경제적으로는 공급이 된대요. 요걸 다른 말로 이제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리적 공급이라는 말하고 이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란 말은 전혀 다른 의미구나. 그럼 구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땅을 택지라고 해요. 많이들 쓰는 용어죠, 이거는 택지. 집 질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 아무리 뒤져봐도 빈 택지가 없더라. 지금 세종시는 좀 있지만 다른 기존 도시는 없잖아요. 없으면 내가 집 짓고 싶은데 못 짓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농지나 임지나 아니면 뭐 주차장 용지나 뭐 잡종지나 깎아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택지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건 뭐죠? 원래 존재하지 않는 땅을 물리적으로 창조한 거예요. 아니고 이미 있던 땅을 용도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게 경제적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은 용도가 여러 가지니까 뭐 주거, 상업, 공업 여러 가지로 쓸수 있으니까 용도를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이런 건 이제 시험에 조금 나오는 거죠. 영어를 조금 어려운데 토지에 물 리적 공급 곡선이라는 거 하고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다. 이제 보통 입문 과정에서는 뭐 여기까지 잘 안 합니다만은 잘 하시니까 한번 기왕 해보죠. 경제적 공급 곡선이다. 이거는 이제 구분해 볼 생각인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를 볼 때는 횡축, 종축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의미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우리가 저번 주에 했죠. 보통은 이제 우상향하는 모양이다. 우상향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쳐다봤더니 얘가 위를 향하더라 자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격이 쌀 때는 공급자는 가격이 싸면 몇 개 안 만들죠. 에이 돈도 안 되네 뭐 이렇게. 그런데 가격만 비싸면 이야 이거 돈 되는데 그럼 몽땅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가격이 이와 같이 상승하면 공급량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라는 이야기예요. 증가죠. 그런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거는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잘 아는 용어죠. 수직. 이렇게 생겼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땅값이 평당 100만원이건 평당 뭐 300만원이건 간에 우리나라 땅,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는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필지수로 따지면 우리가 한 32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필지가. 그러니까 3200만 개로 정해져 보세요. 300이 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늘어났다고요. 3200만 개 그대로라고요. 그대로죠. 이런 걸 수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못 늘린다 그 이야기예요. 못 늘린다. 그런 걸 부증성이라고 나중에 또 설명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를 좀 갖고 있어요. 네. 이건 뭔 말이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집 질려면 택지가 필요한데 택지가 없으면 깎으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택지의 가격이 평당 600이다. 그러면 몇 개 못 만들어요. 한 100개 만든다라고 치자. 왜냐? 이거 자체가 가격이 싸니까 아주 싼 임진한 농지만 깎아야 될 건데 만약 택지의 가격이 평당 한 1000만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1000만원. 그러면 이것저것 다 깎아가지고 근데 뭐 주차장이든 뭐든 싹 다 깎아서 직접 버리면 되니까 100개보다는 적게 만든다고요? 많이 만들 수 있다고요? 아니 한 200개. 이야기는 이 경제적 공급 즉 택지 같은 것들의 공급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어렵죠. 그렇지. 지금 저번 주에 안 들었으니까. 그래도 공급 곡선은 옛날에 봤죠. 어렸을 때. 그 생각하면서 보세요. 인강 들으시면 금방 알아요. 저번 주 거 들으면은 처음부터 잘 알아듣진 않아요. 항상 어떤 공부든. 원래 처음이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저번 주 거 들어보시면 조금 나아요. 차분하게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69쪽에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했는데 뒤로 넘어가셔서 70쪽 여기 이제 그래프가 그런 게 보이죠. 바로 이번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다 그랬는데 반가로 1번 보니까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그 수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수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딱 고정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띈다. 방금 설명한 게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에서 수직선이잖아요. 그죠? 수직선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자 바로 이번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용도적 공급을 의미하고 용도 전환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농지나 임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하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용도적 측면에서는
어떤 용도의 토지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그랬네요. 아직은 단기 장기는 구분하지 마시고요. 단기 장기는 구별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래프 두 개 있죠. 거기 일단 단기만 보세요. 단기 단기 장기는 아직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우상향이다 그 이야기죠. 요걸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할 때 이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설명할 거니까. 책이니까 이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머지 공급 곡선은 놔두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71쪽을 봅니다. 71쪽. 그래서 이제 원래 오늘 진도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균형, 균형,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다 됐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얼핏 들어보긴 했는데 기억들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가로 1번의 균형의 개념인데 균형이다. 외부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죠. 즉 수요공급 이론에서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쭉 유지되는 걸 말한다. 아, 그러니까 균형을 한번 일단 균형에 도달하면 상태를 유지한다 그 이야기예요. 쉽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이퀼리브리엄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쪽에 계시는데 뭐 그래도 여기를 쓰긴 써야 돼서 카메라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균형, 균형. 이 균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써요 사실은.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김연아 선수라든가 이런 체조 계통에 능한 사람들 뭐 손현재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좁은 평균대 같은 데를 걸어가도 막 떨어질까요? 잘 걸어갈까요? 잘 걸어가겠죠.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워낙 탁월하니까 한 10cm 정도만 되는 이 공이라 하더라도 안 넘어지고 잘 걸어가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지겠죠. 예. 저도 이 교탁 위에서는요. 교탁이 생각보다 좁잖아요. 교탁 위에서는 뭐 뒤로 걸어도 앞으로 걸어도 잘 안 넘어지네요. 이야기는 균형을 균형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잘 유지. 이와 같이 균형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런가 보자고요. 이제 방금 읽어본 게 그 이야기인데. 자, 이쪽이 량이고 이쪽이 가격이다. 그럴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쳐다보면 자꾸 아래로 떨어진다 그 이야기죠. 하향. 그 다음에 공급은 우상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럴 때 이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균형. 그러니까 매사 뭐가 좀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도 보세요. 거래.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수요 공급도 이렇게 만나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 이때 가격이 얼마냐.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치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용어 정리할게요. 이런 걸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때 몇 개가 거래되느냐. 양이죠. 이걸 100개라고 치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균형량이라고 불러요. 균형량이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그래프의 의미 우리가 저번 주부터 많이 봤던 건데요. 자, 여기 수요곡선이죠. 수요곡선. 그럴 때 수요자는 가격이 1,000원이면 여기까지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100개 사겠다 그 이야기고. 이거 지금 공급곡선이죠. 공급자는 1,000원이면 여기까지 팔겠다는 거니까 몇 개를 파는 거냐? 100개. 이와 같이 균형은요. 균형. 경제학에서 균형은 공급자가 가지고 나온 딱 100개를 수요자가 정확하게 사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장사하는 분들이 딱 팔 수 있는 양만 가져오겠어요? 여유 있게 가져오겠어요? 여유 있게. 그런데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완벽한 시장이라 가정해요. 그걸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는 게 있다고요. 버리는 게 있다고요. 완벽하게 수요공급이 맞아떨어진다고요. 완벽하게. 네. 그래서 이런 걸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현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만약 그러면 이렇게 천 원에 거래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균형을 한번 깨보자, 깨지나 보자. 다 천 원에 거래해요. 그런데 저 혼자 나는 500원이요 이렇게 불러본다. 자, 그럼 수요 곡선은요, 여기 수요 곡선이죠. 수요자는 500원일 때는 어디까지 소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100개보다 적단 이야기예요, 많단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한 150개 되죠. 요거 공급 곡선이죠. 이 그래프의 의미가 이제 이런 거예요. 공급자는 500원이면 돈이 안 되잖아요. 1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 돈도 안 되고 50개나 팔자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럼 현재 누가 많은 겁니까? 지금 10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급이 넘치는 거예요. 수요가 넘치는 거예요. 수요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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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예, 말은 쉽습니다. 모르면 분석한다 그랬죠. 초과는 넘친다는 이야기고, 수요가 넘친다, 수요가. 좀 질문 드릴게요. 시장에 갔더니 장사보다 사겠다는 사람 천지예요. 그럼 가격이 500원으로 유지가 될까요? 결국은 올라가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예, 서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간단 말이냐?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1000원으로 되돌아간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균형은 깨봤자 깨진다고요? 되돌아간다고요? 되돌아갔죠, 그죠? 안 깨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까딱한 독특한 견해를 우리가 이야기할 뻔했는데, 자, 보세요. 1500원이 어떻게 되냐, 1500원. 여기 1500원이다. 그럼 여기 수요 곡선이죠? 수요자는 여기까지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개냐? 봤더니 대략 60개 근처이더라. 수요자. 비싸니까 안 사요. 공급자는 여기까지 팔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쫙 봤더니 대략 한 140개 근처이더라. 그럼 누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공급,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초과 공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공급이 넘치면, 초과 넘치면 계속 가격이 유지될 리가 없죠. 장사만 뭐 시장에 장사 천지인데 수요자는 없고. 그러면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요?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균형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균형은 일단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다시 아무리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힘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균형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로 2번 균형의 결정도 한번 보죠. 균형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100개, 100개로 딱 일치할 때 달성되며, 가로 2번 보고 있습니다. 71쪽. 이는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달성된다. 둘이 만나는 점이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 이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리고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또는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균형 량이라고 한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반가로 1번에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과정.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데요. 시장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수요로 한다. 아까 수요는 150개, 공급은 50개 뭐 그럴 때죠. 예.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과 공급 곡선 상의 점의 변화, 즉 수요량의 감소와 공급량의 증가가 나타나므로 초과 수요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균형에 이른다. 여러분 이거 뭐 별건 아니고 여기요. 여기 보세요. 만약 가격이 500원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 700원 정도로. 초과 수요가 여기보다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1000원이 되면 초과 수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자 공급자 둘 다 100개니까. 그러니까 초과 수요. 수요가 넘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이해하신 거죠?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가격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 가격.
가격이 알아서 조정한다. 그래서 invisible hand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초과 수요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 비쌀 때는 가격이 내려오면서 초과 공급을 줄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방가로 이번에 자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을 했는데 시장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 공급이 넘쳤죠. 초과 공급이라 한다. 아,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균형에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 그 밑에 그래프는 설명이 된 거고요. 이번에 균형의 이동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 옆에 그래프들을 보니까 정이 팍 가나요? 정이 별로 안 가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내 진짜 걱정인데 지금 어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저번 주에 안 했는데 이제 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걱정인데 그래도 이해가 조금 빠르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여러분 걱정은 걱정이고 자 여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문제를 더 어렵게 풀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글만 쓰진 않고 기호를 씁니다. 기호. 사실 기호가 별거 아닌데 약속인데요. 이 기호를 해석하지 않고 노력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호로 문제를 내면 뭐 흔히 이제 뭐 수요 함수 공급 함수라고 하는 건데 아예 읽질 않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풀게 돼요. 왜냐하면 살짝만 노력하면 되는데 보세요. 양을 우리가 기호로는 뭐라고 표시하느냐 하면 Q라고 표시해요. Q. 퀀터티 량, 퀀터티에 첫 글자 Q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뭐라고 쓰느냐? 아, price. 그래서 T. 뭐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균형 가격은 양이에요?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가격이니까 Q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P를 써야 될까요? P. 그런데 균형이잖아요. 균형. 균형일 때는 여기다 뭘 붙이느냐? 별을 붙입니다. 별. 그래서 읽을 때는 피스타 이렇게 읽어요. 피스타. 예. 여기 보세요. 이 별이 P보다 훨씬 작잖아요. 작은 걸 앞으로 이제 쓸 거니까 미리 용어 정리할게요. 첨자라고 그래요. 첨자. 첨이 뾰족할 첨자예요. 첨단할 때. 그러니까 작은 글씨다 그래요. 작은 글씨. 예. 첨자. 자 그러면 여기 균형량은 뭐예요? 가격이에요? 량이에요? 량. 량. 양이니까 뭘 써야 되느냐? Q. Q. 그래서 Q를 쓰는데 균형량이니까 아까 균형가격처럼 첨자로 뭘 붙여줘야 될까요? 여기다 별. Q스타. 그러면 돼요. 뭐 별거 없잖아요. 그 약속이니까. 아까 가격이 500원일 때는 수요자는 몇 개나 산다 그랬느냐? 150개. 이런 걸 수요량이라 그러는데 이제 균형자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요거 일단 생각해보죠. 량입니다. 량. 가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뭘 써야 되느냐 그러면은 Q를 쓰는 거예요. 량이니까. 수요량 그럴 때는 수요가 demand D죠. 그러니까 첨자로 D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QD라고 읽고 수요량이다 라고 한글로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공급량이죠. 요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량이니까 Q. 여기다 공급량이니까 D 붙일까요? S 붙일까요? 그러면 공급량 읽을 때는 QS예요.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게 뭐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QD equal 100 P 그러면 아 QD는 수요량이고 100 P는 가격이구나 이렇게 해석만 되면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 기호는 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지금 그래프에는 뭐 밥 먹듯이 P하고 Q가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균형의 이동인데 바로 이번에 수요곡선 또는 공급곡선 중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그랬어요. 오늘은 주로 이제 그걸 할 거고요. 바로 이번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가 조금 됐을 때 1, 2월 달, 3, 4월 달 가면서 좀 더 늘려갈 건데 당연히 오늘 하시는 거를 잘해야 이해가 좀 됩니다.
여러분 그 수요하고 공급 둘 중에 하나만 이동할 때인데요. 일단 수요가 이동할 때 한번 볼게요. 수요. 이제 혹시 제가 안 써도 행축은 양입니다. 종축은 가격이에요. 그럴 때 여기 자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죠. 자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있다. 이럴 때 자 이제 최초의 균형조건은 우리가 정의하고 가야죠. 500원에 100개에서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자. 다시 말해 균형가격은 500원이고 균형량은 100개라고 치자. 이렇게요. 100개. 그럴 때 수요가 증가하면 또는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저번 주 했던 거 조금 복습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거 했죠.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 하고 그렇죠. 수요의 변화라는 걸 했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바뀔 때냐 그렇죠. 가격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바뀔 때고 이럴 때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다 그랬죠. 그죠? 수요의 이동은 뭐냐 요거는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바뀔 때이다. 다시 말해서 가격은 일정하고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고 가격 이외의 것들 예컨대 소득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렇게 가격 말고 다른 변수가 바뀔 때였죠. 그럴 때는 수요곡선 자체가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더라. 그럴 때 이렇게 생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 버렸다. 오른쪽 그런 걸 수요의 증가라고 했고 왼쪽으로 쫙 가버렸다. 이런 건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저번 주에. 그럴 때 자 그러면 제가 수요의 증가 그러면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측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측. 네,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봐야 돼요. 수요의 감소 그러면 우측이요? 좌측이요? 좌측 그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자 수요가 만일 증가한다면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내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죠. 통상 이거 10월 거의 말에 보는 겁니다. 올해 10월 29일 날 봤죠. 그래서 아직은 뭐 여유가 당연히 많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뭐 요정도 시작하는 분들까지는 뭐 제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격하는데 뭐 4월달은 조금 늦다. 4월달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지 않으면은 뭐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8월달쯤에 시작했을 때 1차가 됐던 분이 올해 뭐 있긴 있어요. 사실은. 1차만. 그런데 그거는 뭐 이미 그 공부가 좀 많이 된 친구라고 봐요. 저는. 한창훈이 젊은 친구였는데 걔는 다른 공부를 했던 애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간 거지. 또 젊은 남자예요. 아주. 그래서 통상은 이제 아직 여유가 많이 있는데요.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급할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정리하는 건데 당연히 지금 뭐 우리가 아직은 어렵죠. 그런데 현재는 제가 그냥 수요의 증가라 그러지만 실제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유까지 이야기하죠. 예컨대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한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오늘은 처음 하는 거니까 소득 뭐 이유는 이야기 안 하고 그럼 헷갈리니까 그냥 수요가 증가한다면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과정에서는 여기다 약간의 이유를 씌워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 이제. 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프의 의미 한번 보죠. 자, 500원일 때요. 이 원래 수요 곡선은 100개를 살려고 했습니다. 100개. 자, 그런데 보세요. 노란 수요 곡선은 500원에서 여기까지니까 100개를 사겠다는 거예요. 150개를 사겠다는 거예요. 150개. 그러니까 50개만큼 수요가 증가한 거 맞아요. 네. 자, 그런데 공급 곡선은 어떤가요?
공급 곡선은 500원일 때 여전히 100개만 팔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많은 거냐? 수요가 많아. 수요. 초과 수요. 아까 초과 수요는 수요가 넘치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죠? 네. 수요가 넘치, 사겠다는 사람 넘치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을 합니다. 잘 보세요. 원래 균형은 원래는 원래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이었어요. 500원에 100개. 그런데 수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증가하니까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수요 곡선하고 공급이 만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 가격이 500원보다 하락한 거예요? 상승한 거예요? 예, 상승. 균형량은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증가. 그래서 거기 표를 한번 보죠. 수요가 수요만 증가를 했더니 균형량은 증가, 균형 가격은 하락이요, 상승이요? 상승.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혼자 그려 보실 때요, 이 표하고 결론이 같으면 잘 그린 거예요. 네, 표하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할 때 볼게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간 걸 이야기한다. 좌측. 이거는 초과 공급입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초과 수요든 초과 공급이든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그거는. 네. 이해했으면 될 거예요. 균형 이동만 보면 되죠. 원래 균형은 어디냐? 원래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이다. 원래 수요 공급. 네. 새로운 균형은 뭐냐? 새로운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이 점이다. 새로운 수요. 그러면 균형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리 간다. 바로 균형 가격은 500원보다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네, 하락. 균형량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 보니까 아,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뭐 그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수요 감소. 네? 두 번째 수요 감소. 균형량은 뭐요? 감소. 균형 가격은 하락. 지금 여러분 어디 보고 계실까요? 72쪽 보고 있는데. 72쪽 표 보고 계시죠? 네, 좋아요. 처음에는 선생님하고 엉뚱한 데를 보기도 하죠. 그렇죠? 눈이 자꾸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자꾸 옆에 보고 계시나. 네, 어디 73쪽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프. 아, 그래프 좋아요. 뭐 그래프 보셔도 되는데 그 옆에 그래프는 공급이에요. 공급. 네, 그러니까 이상할 거예요 아마. 그 말고 72쪽 표 보니까 수요만 증가 그러면은 균형량 증가 상승 여기 있네요. 여기. 균형량 증가 가격 상승. 자 수요만 감소 그러면 균형량 감소 가격 하락. 표 딱 일치하죠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려보시면서 표랑 맞추라 그 이야기. 그 옆에 그림은 참고하시는 거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네. 공급 좀 보죠. 이번에는 공급. 이번에 저번 일요일 날 건국대에서 투자 실무, 이제 부동산 실무 실전 투자라 그래가지고 강의 이번 주에도 건대 산학협력관에서 산학협력관이죠. 그 건대 부동산 대학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14번 건물인데 오후 4시에 또 강의를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일요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대요.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했죠.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개발 방향을 풍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강의를 했더니 한 시간 끝나고 나니까 한 7분 정도 나와가지고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한 사람은 또 느닷없이 자기네 선영을 이사해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주에 우리가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은퇴는 안 좋아해요. 별로. 공부는 하지만 그쪽은 안 좋아합니다. 이제 너무 고루하고 그다음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썩 좋아하진 않고 이제 저는 주로 실전 부동산 개발 쪽과 관심이 많아요. 개발.
어디로 개발될 거냐,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쪽도 좀 잘못된 부분이 꽤 있죠. 여기도 특히 이제 관공서 굉장히 잘못됐어요. 저거 뭐 꼬불꼬불하게 뭐 계단으로 연결된 거 저거 있죠. 저게 아주 나쁩니다. 풍수적으로는 대전 엑스포 단지하고 아주 비슷하죠. 엑스포 과학단지가 30년간 그게 대전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는데 활성화가 안 됐어요. 안 됩니다. 그 절대. 그래서 거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저런 이야기 했더니 막 나와가지고 그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는데, 참 웃기는 게 그 전날 그 시골에서 김장을 했어요. 차가 쪽에서 김장을 한 200포기 하니까 난리야 진짜. 그래서 막 양념 막 이따만한 산더미 같은 거 이제 그건 뭐 여자들이 어떻게 비비겠어요. 힘들어서 맨날 제가 비벼요 그건. 그래가지고 그래서 비비고 다음날 이렇게 여자들은 이제 속 넣고 이러는 거 그래서 배추 날라주고 이제 그러고 저는 보통 오는데, 다음날 강의 때문에 마음이 바빠가지고 일단 우리 거 먼저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처제 뭐 처형들이 다 우리 거 먼저 해. 그러면 쟤는 차이다 싫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얘들은 이제 돼지고기 살만 먹고 오고 나는 먼저 갈 테니까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건대를 양복 갈아입고 급하게 갔거든요. 그런데 뭐 무슨 명함을 갖고 왔겠어요. 평소에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걸. 예, 김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김장하고 와가지고 지금 명함이 없는데 이분들이 아마 내일 또 저 이번 일요일에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 예,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몇 번 알려줬는데 좋아들 합니다. 예, 투자 목적에 설명하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중개사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은 그 오래 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래. 그래서 너무 쉽게 갈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실은 중개사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이거 아주 나빠요. 우리 민법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안영찬 선생님도 뭐 너무 잘 알지만 저보다 잘 알죠 그런 걸. 경매를 경매학원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뭐 민법의 민자도 몰라. 등기부도 못 읽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경매학원 가가지고 한 네 달 들으면 경매 귀신이 되느냐? 참말 아무것도 못해요. 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대충 알아. 뭐 입찰가가 어떻고 뭐 입찰 증거금이 어떻고 뭐 법정지상권이 달린 건 어떻고 이런 건 뭐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를 못해요. 그런데 중개사 공부를 끝내고 나서 경매를 하면 경매 한 두 달 정도 공부하면 되죠. 두 달 정도 공부하면 귀신 돼요. 귀신 거의. 그래서 해보면 돼요. 경매는 첫날 낙찰 받는 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날 법원에 가서 낙찰 받는 게 굉장히 떨려요. 저도 뭐 몇 개 받아 봤는데요 처음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미리 가져다 준비해 가요. 나는 이것만 써야지. 그리고 딱 10%를 수표 한 장으로 끊어가. 아예 갈등 안 하려고. 돈을 가서 세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4억 2천만 원짜리다 4억 2천 100만 원 이렇게 111만 원 정도 써요 보통. 그러면 그거의 10%를 돈으로 찾아가지고 은행에서 수표 한 장으로 끊어달라고. 딱 수표 한 장 해가지고 입찰봉투에 넣어가지고 넣어줘. 그럼 깔끔하지. 근데 그 자리에서 만 원짜리 뽑고 세고 천 원짜리 백 원짜리 와 정말 그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낙찰을 받아요 그거요. 경매는 비싸게는 안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돼. 다음 주에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가려고 그러죠. 요즘은 투자 이것만 좀 한 시간만 들어도 내가 좀 잘 알지 않을까. 뭘 잘 알아요 한 시간 들어가지고. 딱 한 시간 분량만 이야기해 주는데 안 돼요. 기본기도 못 사니까. 그러니까 판단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개업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 공부를 중개사처럼 많이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한꺼번에 전달하는 데가 없어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비슷한 직종의 뭐 주택관리사라는 시험도 있고 조금 어려운 시험 중에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도 투자 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약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거기는 평가 실무, 평가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좋아요. 우리 저 옛날 대전 수강생 중에 지금 이쪽 세종시에서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한번 점심때쯤 가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초기로 정신도 없는데 뭐 혹시 또 맥주 한잔 하자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예, 그래서 아예 여기 온 걸 알리지 않습니다. 예, 적에게 예, 알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 여러분 공급 증가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할 만해요.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공급도 증가는 오른쪽 이동이죠. 지워버렸는데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원래 공급보다는 공급이 늘었으니까 이게 이제 초과 공급인데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최초의 균형이 여기죠. 여기 옛날 수요 공급 만나는 것. 새로운 균형은 새로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바로 이죠. 새로운 곡선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하라. 균형 양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증가 이렇게. 자 공급 감소. 공급 감소는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이죠. 그러면 원래 균형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 그래서 옛날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이죠. 새로운 균형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쪽이죠. 이쪽. 그래서 균형이 이리 간다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뭐냐. 가격은 원래보다 상승이고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공급 감소. 균형 양은 거래량은 감소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거기도 72쪽 표를 보니까 맨 밑에 공급만 감소 보니까 균형량은 감소고 균형 가격은 상승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옆 페이지 가로 2번 한번 보세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갈 건 아닌데 나중을 위에서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요만 변화할 때 증가 감소 공급만 변화할 때를 봤는데요. 실제로 세상은 우리 수요자가 예상하기 쉬우라고 공급자는 공급을 아예 안 하고 수요만 증가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실제 세상은 가로 2번에 가까운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한 개만 움직이는 걸 먼저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편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입문 과정에서는 뭐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잘. 그런데 한번 미리 봐두시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균형 가격하고 균형 양이 500원에 100개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굉장히 정밀하게 잘 그려야 됩니다. 이거 신경 써서. 그러면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죠. 500원에 100개예요. 그럴 때 이번에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즉 둘 다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 수요 증가는 오른쪽 이동입니다. 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갔어요. 자, 공급 증가도 공급 곡선의 오른쪽 이동입니다. 일단 결론만 갈게요. 결론. 여러분 옛날 균형은 여기네요. 옛날 수요 공급. 새로운 균형은 여기인데요. 새로운 수요 공급.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그 이야기는 가격은 500원으로 그냥 불변이고 균형량은 거래량은 100개보다 훨씬 증가했어요. 자 이번에는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은데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공급이 요만큼만 증가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만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수요가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를 50% 증가라고 칠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가는 플러스를 붙일 거고요. 감소는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럼 이제 50% 증가죠. 여기 수요하고 넓이가 똑같네요. 거의. 그래서 공급도 50% 증가라고 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 공급이 똑같이 50% 증가하면은 가격은 별변이에요. 양만 증가하죠. 그냥 거래량만. 그런데 만약 여기는 여기랑 넓이가 비슷하죠. 수요랑. 그래서 50% 증가라고 치고
공급이 50% 증가하면 점선까지 오면 되는데, 점선. 지금 점선까지 왔어요. 오다가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20%만 증가했다. 20%. 그러면 누가 많이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균형이 원래 여기죠. 새로운 균형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1위 같잖아요. 1위. 1위. 그 이야기는 아까 위에처럼 가격이 불변이에요. 약간 상승해요. 네. 균형량은 감소예요, 증가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자, 수요 공급이 둘 다 동시에 증가했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퍼센트를 주면은 우리가 가격이 불변일지, 가격이 상승일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수요 공급이 그냥 증가했다.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요.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수요 오른쪽 증가, 공급 오른쪽 증가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자칠판 조금만 더. 그러면 균형이 1위 간다 그 이야기죠. 이야기는 뭐예요? 몇 퍼센트인지를 안 주면 량이, 균형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량이 늘어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가격이 불변일지 가격이 상승일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50대 50인지 50대 20인지 퍼센트를 전혀 안 줬으니까.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어렵죠. 저쪽은 이해됐어요? 아니 뭐 그래도 아까 좀 이해하는 것 같긴 하던데. 여기서는 너무 어렵죠. 뭐 그런 거죠. 제가 좀 위대해 보이시겠는데? 자, 보세요. 이제 거의 왔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이 두 개 그래프를 보면 50대 50으로 증가했는지, 50대 20인지를 주면 가격이 불변이다 또는 가격은 상승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줘. 그냥 수요도 몇 프로인지는 모르고 증가, 공급도 증가돼요. 그러면은 균형은 여기서 1이 가는 건 알아요. 다 오른쪽으로 가잖아, 오른쪽으로. 양은 증가하잖아요. 양은 증가인데, 퍼센트, 얼마씩 변화인지 비율을 안 주니까 가격이 불변으로 가는 건지, 약간 상승인지는 알 도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의 표, 73쪽 표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지금 제가 그린 거죠. 예, 예.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 그런데 균형 가격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 여기 알 수 없다. 왜? 50대 50인지, 50% 20%인지 비율을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알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이제 그 이야기 드리려는 건데, 오늘 다 100% 알라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알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비율을 나누어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요걸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려봐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쪽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아, 이쪽은 다음 과정에서 할 걸 미리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좀 할게. 이제 그러고 이제 잠깐 쉬자고요. 여러분 그, 이거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 건대 강의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가끔 써먹는 것들인데, 이순신 장군이라고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뭐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분은 전쟁에서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는지 혹시 아세요? 저번 주 일요일 날 깜짝 놀랐는데, 연세가 한 60, 한 몇 정도 돼 보이는 남자분이, 어르신이 정확하게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특이하다. 거의 어디 가서 해도 잘 못 맞추는데, 맞추라고 물어본 게 아닌데, 맞춰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제 운을 떼기 위해서 한 건데, 강의의 시작을. 23전, 23승. 세계 해전 사상. 뭐 막강 영국 대영제국 함대
뭐 미국 해군, 뭐 포르투갈 해군 포함해서 한 번도 이런 전력은 없어요. 더 웃기는 건 뭐냐 하면 당시 일본하고 우리 해군력의 비교인데 일본은 해군 함정이 400척이 조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전쟁을 오래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일본 역사를 보면 마쿠 시대가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통일을 한번 하고요. 다시 이제 이게 여러 제후들로 나뉘죠. 그 다음에 또 통일한 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우리 쳐들어온.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멸망하고 나서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이제 명치 메이지 유신으로 가는 겁니다. 덕천가가 도쿠가와.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통일을 하고 나니까 왜 옛날에 말 안 됐던 불만 세력이 있잖아요. 이놈들은 국내에 놔두면 항상 문제거리예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야 명나라를 정벌하러 조선으로 가자. 그래서 전쟁터로 내모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불만 세력은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 전쟁을 많이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내보낸 거니까 전쟁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된 애들이에요. 얘는. 그동안에 국내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싸움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전함이 대략 몇 개 정도 있냐? 50척이 좀 안 됐어요. 그러면 전력이 됩니까 이거? 뭐 거북선이 아니라 거북선 할아버지라도 이게 뭐 10배가 많은데 뭐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군사력은 군인들의 숫자는 칼질도 잘해. 걔들은 뭐 밥 먹듯이 한 10년간 칼질만 하던 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는 평화로웠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밥 먹고 막걸리 먹고 그러고 있던 군인들인데 깝깝하죠. 그래서 이랬는데 싸우게 된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이제 원균이라는 산조가 굉장히 믿었던 게 원균인데 이순신은 굉장히 내쳤어요. 사실은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데 원균은 출신 성분이 좋았죠. 배 끌고 나가가지고 아주 일본 애들한테 엄청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것도 다 없어지고 13척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전하, 저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막 이러면서 출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거. 미쳤죠. 뭐하러 나가? 그냥 안 나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3전, 23승을 했냐 그 이야기죠. 이런 압도적인 전략적 열위에서 우위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미국 웨스트포인트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의 전략, 그가 썼던 이제 그 당시의 무기, 장비들 이런 걸 연구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이해를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이기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위대한 장군이다라고만 이제 이야기했죠 그냥.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옛날 이제 우리 선조들은 그 미래 측에 대한 독특한 기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순신은 주역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주역. 역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역. 그래서 사서삼경 중에 가장 어려웠다는 이제 주역인데요. 이 양반은 그거하고 유김이라는 거를 통해서 미래 예측을 잘했어요. 그래서 난중 이렇게 보면 곳곳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곳곳에서. 오늘 잠깨를 보니 오늘은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순신은 미래 예측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면 적국 공략이에요. 이길 수 없다라는 쾌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 수성 전략으로 가요. 아니면 유인 전략으로 갑니다. 유인 전략. 예컨대 바닷속에다가 쇠 줄을 쫙 걸어놓은 다음에 도망가. 오면은 이제 얘들은 이제 그 닻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뭐 이런 식의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순신은 적은 전력 가지고도 이제 이길 수 있었죠. 그럼 제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경제학인데 이 부분이 경제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학.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학원에서는 교수님 저 합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경제학 또는 요즘 흔히 우리가 아이들한테 경제지능, 금융지능을 높여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그네들은 경제를 공부하냐 그 이야기죠. 요즘 직장인들의 그 추세가 빤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앞으로 쓰고 싶은 책들이 인문학 책인데요. 그래서 고전을 연구를 많이 해요. 고전. 고전 속에 인문학의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금 고미숙이라는 여자가 아주 날리고 있는데 고미숙. 이제 저랑 동문인데 나이가
나이가 비슷한지는 몰라요. 동문과던데 고대 박사 출신인데 이 양반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날려요. 책만 썼다면 베스트셀러 이게. 그래서 돈 좀 벌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쪽 책을 쓰고 싶었었잖아요. 고전 연구를 하는데 왜 경제학을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추세가 옛날에는 다 경제학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경제 플러스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왜 직장인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냐. 아니, 인문학이 뭐 반맥이 주냐? 아니에요. 거래처 사장들을 만났을 때 꿀리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까놓는다 그래서 거래처 사장이 야 어제 그 고미숙 씨의 그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읽었는데 야 정말 우리 몸이 신비하대.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이. 그러면 뭐 하다못해 장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그거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 고미숙 씨가 보니까 수유리의 연구소가 있는 것 같던데 야 여자분 대단하던데요. 고전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거래처 사장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뭐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있는 건데요. 여전히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인문학도 하지만 왜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대답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우리 멘트맨인데 뭐 편하게 대답하시면 안 될까?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어제 학원에서는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아주 쉽게 말해서 경제학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경제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돈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많이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경제학을 하면 돈을 정말 벌 수 있단 말이냐? 그럼요. 경제학은요. 경제학은 아무리 어려운 이론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전공 때 했던 게 계량 경제학이라고 통계학을 많이 쓰는 건데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재정 가격 결정 모형이니 뭐 CAPM이니 뭐 차익 가격 차익 거래니 별 희한한 용어가 다 있는데 그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수학을 사용하느냐? 가격 예측 때문입니다. 미래 가격 예측만 한다면 경제학은 쓸모가 없어요. 가격 예측 바로 해버린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격이 올라갈 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뭐 땅이든 주식이든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사야죠. 예.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예.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래도 오셔서 다행이네. 자 보세요. 내려갈 걸 알고 있어. 내려갈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야 되겠어요? 빨리 팔아야 되겠어요? 팔아요. 다시 또 그 다음 달에 올라갈 거를 정확하게 알아. 가격 예측.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어요? 사야 되겠어요? 사야죠. 이와 같이 가격 예측을 100번 만 번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100억 가지고 출발을 했던 금수저건 달랑 1만원 가지고 출발을 했던 흑수저건 누구나 재벌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렇잖아요. 가격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이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다 뭐 때문에 하는 것이냐? 가격 예측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가격 예측을 위해서 정말 뭐 하기 싫은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논문을 썼던 건데 그 본질은 가격 예측인데요. 자 이제 질문 드려봅니다. 아까 공부했으니까 이순신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프 안 봐도 알아요. 우리 동네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수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가격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수요가 전혀 없어요. 상승이 하락이에요? 하락. 우리 동네 보니까 막 공급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사람 사겠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공급만 많아. 그러면 가격 하락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 물건이 넘치니까 공급이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공급. 막 아파트를 찾는 사람은 있는데 공급이 쭉 감소해가지고 문제예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 안 그려도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네 이거. 근데 뭘로 이렇게 어려운 거를 했냐. 지금 말로 하니까 더 쉬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 우리가 가격 예상을 쉽게 하라고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 혼자 변화한다고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은 이쪽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본 모형을 공부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양이 증가냐 감소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 예측이 가격 예측. 네? 시험에서 핵심은 뭐냐? 가격을 묻는 거다. 가격.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기왕 나왔으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 좀 할게요. 이런 걸 가격 변수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미시경제학은 실제로 가격을 예측합니다. 가격이나 임대료. 거시경제학은 물가라는 걸 예측해요. 물가, 물가. 이게 가격이에요. 물건들의 가격. 금융경제학에서는 이자율. 이자율은 돈의 가격이에요. 돈이 가치가 있을 때는 이자를 많이 받고요. 돈이 흔해 빠져가지고 가치가 없어. 뭐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녀. 그러면 돈이 흔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하는 게 경제학의 목적이다.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잘 이해하셨고요. 지금 오신 분은 조금 있다가 더 어려운 걸 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가셔도 뵙겠습니다.